네, 그럼 문제를 한번 다 같이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매력평가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매력평가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력평가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각국 그 환율이 양국의 물가 수준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현실과 잘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재에 깔려 있는 가정들이 너무 스트롱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어떤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일단 뭐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보면서 할까요? 자, 보기, 쪽보기, 예. 보시면 이제 가정들이 강의 노트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일단 모든 제품들이 일단 같아야 됩니다. 양국에 있는 제품이 미국에 있는 제품이나 우리나라 제품이나 그 휴대폰도 똑같고 자동차도 똑같고 모든 게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제품은 동시에 무역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부분이 같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트레이드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에요. 미국의 농산물과 우리나라 농산물이 같진 않죠. 토양도 다르고 종자도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는 또 트레이드업을 하지 않은 것도 있죠. 트레이드업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서비스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용 같은 거, 그다음 의료 이런 것들은 트레이드업을 하지 않죠. 그죠? 일단 이 가정이 잘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 코스트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관세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관세 이런 것도 당연히 현재 존재하니까. 그죠?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PI 가중치. 우리가 CPI를 산출할 때는 이제 양국의 이제 각국의 CPI를 산출할 때는 각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소비하는 비중에 맞춰서 그 비중만큼 우리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물건의 가중치가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짜장면의 가중치가 꽤 높겠지만 미국은 짜장면에 대한 가중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정들 자체가 현실과 좀 괴리되는 면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런 가정 하에서 포출되는 이제 PPP 같은 경우가 현실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죠? 현실 그 PPP 보통 우리가 PPP 할때 Absolute PPP를 말하는데 Absolute PPP는 잘 맞지 않지만 양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에는 뭔가 좀 동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Relative PPP고 이 Relative PPP는 Absolute PPP에 비해서는 그래도 데이터와는 더잘 맞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이제 2번 문제 보죠. 유의함 이자율 평가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유의함 이자율 평가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의함 이자율 평가세라는 것은 양국의 환율 또는 그 평가 절하율이 양국의 금리 차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노트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보시면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 가정들이 뭐냐면 일단 그 트랜잭션 코스트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리스크는 유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중립주의여서 그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그뭐 프리미엄 같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할 때는 두 가지 그 투자 옵션인데 하나는 국내 은행에 투자하는 옵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미국 은행에 투자하는 옵션이 있고 그죠?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 은행에 투자하는 옵션은 환 위험을 수반하지만 우리가 이제 리스크 뉴트럴을 하다는 가정 하에서 그두 개가 그런 이제 위험이 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약 하에서 이제 그 현재 금리가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와 기대 금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면 현실과 잘 맞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현실과 맞지 않다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포워드 프리미엄 퍼지리라고 부르죠. 그죠? 이게 맞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겁니다. 사람들이 리스크 유출하는 가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 플러스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리스키한 에셋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투자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서 돌려받을 때는 위험을 환율을 수반하지만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은행에 투자할 때는 예금할 때는 전혀 위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은행에 우리가 돈을 적금할 때는 예금할 때는 그만큼 뭔가 좀 프리미엄을 얹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 은행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프리미엄이 빠져있고 이 빠진 프리미엄 때문에 이 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forward 프리미엄 퍼즐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렇죠? 다음 문제는 보시면 이제 유위험 이자율 평가서에 의하면 현재 환율은 양국의 이자율과 기대 환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때 기대 환율이 의미한 바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도출했죠. 이렇게 보시면 그 UIP식 자체로 보면 현재 환율은 미국 환율과 우리나라 환율과 그 기대 환율에 이제 결정되는 걸 나와 있고, 조속으로 가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는 당연히 관측이 되지만 사실은 이 기대 환율은 관측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한 바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식을 이건 이제 T 시점에 관한 식이지만 T를 T 플러스 1로 바꾸어서 이게 미래 환율에 대해서 식을 바꾼 거죠. 바꾸고 그다음에 T 플러스 1에 대해서 바꾸고 T 플러스 2로 바꾸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좌변을 다 더하고 우변을 다 더했을 때 얘와 얘 날라오고 얘와 얘 날라와서 결국 다 날라오고 왼쪽은 현재 환율 정확히 말하면 현재 환율 로그 값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현재 환율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재 금리와 그리고 미래 내외 금리 차에 대한 기대값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가 바로 미래 여기 환율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대 환율이란 미래 국내외 금리 차에 대한 흐름에 대한 기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식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환율은 현재 양국의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도 현재 환율이 결정이 됩니다. 이걸 묻는 문제가 그다음 이제 4번 문제가 된 거죠. 4번 문제 보시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고를 했다면 이것이 이제 원 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 지금 현재는 인하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인하할 거라고 예고를 한다면 그 기대 미국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낮아지면 이게 그게 1기 이후든 2기 이후든 관계없이 낮아지면 결국 S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죠? 유의한 이자율 평가서에 의하면. 그렇죠? 그리고 5번을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포워드 프리미엄 퍼즐이라는 거는 일단 이 UIPC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자체가 퍼즐인 거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맞지 않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리스크 뉴트럴하다는 가정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제 노 체인지 코스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이제 홈 바이어스라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주식을 투자할 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만 아무리 기대 수익이 높다 하더라도 미국인 다 투자하지 않는 그런 거와 또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홈 바이어스라 부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통 이 리스크 뉴트럴 하자는 가정 때문이다. 사실은 사람들이 리스크 어버스한데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사실은 이것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것의 의미는 이제 CI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IP에 대한 문제가 있던가요? CIP 문제가 없네요. 그죠? 그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Condition과 관계 있는 거죠. Interest Rate Parity Condition은 항상 만족을 합니다. 그죠? 항상 만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UIP도 성립하고 CIP도 성립한다면 CIP는 항상 성립하는 거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UIP도 성립한다면 뭐가 뜻이 됩니까? 기대 환율이 뭐랑 같아야 됩니까? 기대 환율이 forward rate과 같아야 돼요. 그죠? 기대 환율이 forward rate과 같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UIP고 이게 CIP인데 얘도 맞고 얘도 맞다면 CIP는 늘 맞지만 둘다 맞다면 왼쪽은 SAT고 이쪽도 SAT니까 결국 우변도 같아야 되고 우변이 같으려면 여기 기대 환율과 선물 환율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기대 환율이고 선물 환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대 환율을 알고 싶다 그러면 선물 환율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선물 환율은 실제로 이제 청산은 1년 뒤에 일어나지만 거래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거고 따라서 이런 선물 환율은 현재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기대 환율을 알고 싶으면 선물 환율을 보면 된다라는 게 이제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UIP가 맞다면. 하지만 포워드 풀밍 퍼지라는 것은 UIP가 맞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대 환율을 계산할 때 절대 선물 환율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물 환율은 결코 기대 환율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핏 들어보면 선물 환율이 기대 환율을 반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옆에서 봤더니 사람들이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1년 뒤에 1달러에 원화를 뭐한 1200원에 거래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게 했다란 말을 들었으면, 아, 그러면 사람들이 1년 뒤에 환율이 1200원이겠거니라고 이제 예상하는구나. 이게 사람들의 기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선물 환율을 기대 환율의 프락시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게 포워드 풀밍 퍼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분 균형 환율 결정 이론에 대한 그 문제 우리 풀이를 다 같이 해봤습니다.